아니, 지금 차분하게 말하게 됐어요? 아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세상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새파랗게 젊은 애 앞날을 망쳐도 유분수지? 그 굿쟁이 불러다가 당장 빼가요! 정말 저 때문이래요? 뭐요? 아무런 신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내림을 받아요? 며느리가 원래 신기가 강한 애예요. 만약 신내림을 안 받았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애가 신기가 강하다고. 어?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애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못 돌려놔? 어허! 여기는 귀신을 모신 곳인데 어찌 두려움도 없이? 그 귀신 당장 나오라고 해. 당장! 허, 그 집 딸이 왜 그렇게 신기가 강한가 했더니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로구만. 허, 엄마도 신기가 있는데 아주 독한 잡귀신이 붙었어. 나한테 물려받았다고? 에이! 이 엉터리 무당아. 걔랑 나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 신기를 물려받았다는 무당이 그런 것도 몰라? 귀신이 안 가르쳐야지. 아이고, 너라니까. 그 집 딸내는 무당 팔자야. 나한테 와서 불린굿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고. 불린굿? 무당이 안 되면 남편이 위험해. 신기가 너무 세서 남편이 못 버텨난다고. 그 남편을 살리려면 무당이 돼야 된다고. 뭐라, 아직 이제 그 수법이 나오는구나. 그래, 좋다. 네 귀신이 센지 내가 센지 어디 한번 붙잡아보자. 아이, 엄마. 아이, 엄마. 엄마, 또 아파요? 낮에 사무인이 다녀간 뒤로 이래. 정능 이모한테도 갔댄다. 정능 이모가 그러는데 네 처가 보기보다 신기가 강한 애랜다. 그래서 귀신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않으려고 그런데. 아이, 그래서요? 걔한테 미안한 일이다만 어쩌겠니? 같이 살면 둘 다 불행해진다는데. 아,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왜 산 사람이래 죽은 귀신이 끼어들어 난리예요? 예? 그치. 알았어요. 에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까 며칠만 갔다 올게. 응? 나도 같이 가요. 네? 네, 저 자기는 집에 있어. 나만 가는 게 나아. 왜 나는 가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이제 나는 싫으시대요? 내린 거 받고 나니까 이제 보기 싫대요?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에요. 갔다 올게. 이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머니가 당신과 날 떼어놀리는 거예요. 나 멀리하라고 안 그러세요? 맞죠? 아니, 당신 도대체 진짜로? 난 다 알아요. 어머니가 당신과 나 계획적으로 결혼시킨 거. 이제 소용 없어졌으니까 이제 날 떼어내려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귀신이 가르쳐주냐? 그 정도는 상식만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랑 결혼을 했겠어요? 내린굿 아니었다면 절대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아, 좀 제발 그만해! 내린굿 이후로 당신도 어머니도 변했어. 자기도 변했다는 생각 안 들어? 응? 그래, 나는 변했어. 솔직히 자기를 요즘 보면은 너무 섬뜩해. 그렇게 순하단 사람이 내린굿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은. 내 핑계 대지 말아요. 나랑 결혼한 건 어머니가 시킨 거야.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올까요? 이롭다. 됐으니까 넌 어서 가봐.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희 야단 씨도 좋고 그 밖에도 좋으니까 제발 그 이마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발! 너랑 있으면 둘 다 불행해져. 어머니! 기은이 마음이 그냥 멀어졌겠니? 다 귀신 탓이야. 아니에요. 이건 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대신 제가 내린 굿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신기가 유별나게 강한 탓이야. 어머니. 별거 아니다. 지난번 병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굿 한 번만 하면 낫는다고 했어. 무당말을 다 믿으세요? 무당말 몇 마디에 멀쩡한 아들 부부를 헤어지게 해요? 넌 안 믿니? 귀신이 정말로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어머니! 그만 가보라니까. 어머니,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절 점찍으신 거 알아요. 귀신을 떼냈으니 이젠 절 떼내시려나 본데 그렇게는 안 되죠. 제 신기가 이렇게 센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아, 뭐라고? 어쩐 일이야? 어머님이 당신과 나 헤어지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버릴 수는 없는 거야. 나가서 얘기하자. 누구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내림 받았다고 이제 와서 당신과 헤어지라니 말이 돼? 당신 이제 어머니한테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하는 거죠?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좀 좀. 말해요. 설마 당신도 날 버리려는 거야? 다 이용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다 거짓말이야! 귀신 안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가짜고 나 속인 거라고! 정말!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다. 이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제 이용 가치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절 버리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제발 그렇게 몰아가지 좀 마.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께서 결혼하실 때 어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외동아들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내림굿을 계획하고 며느님을 맞으셨습니다. 남편께서는 그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내림만 받고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추워도요. 붓 한 번 맞자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인께서는 정황상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죠.